자, 반갑습니다. 치마트입니다. 안녕하세요. 고세빈입니다. 오늘은 자연광 프로필 잘 찍는 법을 보러 오셨잖아요. 여기는 저희 스튜디오 잠실입니다. 자연광 스튜디오인데 지금 햇빛이 매우 잘 들어요. 한번 찍어주세요. 아, 이쁘죠? 여러분들이 스튜디오를 막 빌리실 거예요. 아워플레이스나 스페이스 클라우드 같은 데서 빌리실 건데 자연광 스튜디오를 빌리잖아요. 그럼 자연광에서 어떻게 하면 프로필을 이쁘게 찍을 수 있을까 생각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프로필 사진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배우 프로필이든 뭐 인물 프로필이든 이 사람을 가장 잘 보여줘야 되는 게 프로필의 목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거기서 자연광 프로필이라고 하면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 자연광이 잘 드는 날을 선택을 해야 된다. 그래서 햇빛이 잘 드는 날을 찍으면 좋은데 이제 계절별로 그 시간이 다 달라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태양의 위치가 다릅니다. 그래서 봄에 찍은 거랑 여름에 찍은 거랑 가을에 찍은 거랑 겨울에 찍은 게 다를 수밖에 없어요. 여름 같은 경우에는 제일 좋은 시간대가 4시부터예요. 지금 여름이잖아요. 그러면은 가장 좋을 때예요. 왜? 태양이 수직에 있는 게 아니라 옆으로 내려와서? 사선으로 되어 있어야 가장 이쁘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사선으로 들어오죠. 겨울 같은 경우에는 그게 1시예요. 딱 이래요. 아, 딱 이 정도 각도에서 각도가 중요한 거 아니면 빛의 세기가 중요한 거예요? 각도가 제일 중요하죠. 각도가 제일 이쁘게 떨어질 때거든요. 왜냐면 수직으로 꽂으면 사실 자연광 스튜디오에 빛이 안 들어와요. 그렇겠네요. 창문이 옆에 있으니까. 그래서 그 계절별로 내가 자연광에 들어올 시간대를 정확히 알아야 된다. 근데 이거를 그냥 살 때는 몰라. 사진을 찍고 빛의 방향성을 저렇게 하는구나를 알아야 알게 눈에 보이거든요. 계절별로 다르기 때문에 시간을 맞춰서 찍으면 된다. 일단 자연광 스튜디오라고 해서 꼭 인물한테 자연광 맞출 필요가 없어요. 왜? 사실 지금 이 상황이 제일 좋은 상황이에요. 찍기가 제일 편해요. 왜? 콘트라스트가 매우 낮아요. 밝은 부분이랑 어두운 부분 차이가 적기 때문에 사진을 아무렇게나 찍어도 이게 쉽게 이쁘게 찍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찍어볼게요. 네. 그래서 절대 정면 찍으면 안 돼. 이게 틀어. 하나, 둘, 셋. 여기 보세요. 그리고 몸을 좀 더 오른쪽을 밀어. 어깨를 밀어. 좋아요. 하나, 둘, 셋. 머리 뒷머리 정리해줘. 하나, 둘, 셋. 자, 지금 이렇게 보시면 태양을 안 받았죠. 그런데 이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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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트라스트가 낮으니까 쉽게 찍을 수 있어요. 간단해요. 자연광 스튜디오라고 자연광 받아야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또 두 번째 팁, 빛의 방향성이 있잖아요. 그거를 잘 활용해야 돼요. 지금 어때요? 저희 스튜디오는 오른쪽에 창문이 있습니다. 오른쪽에서 빛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인문에서는 왼쪽 빛을 받겠죠. 어디가 이뻐요? 저 왼쪽 선호합니다. 그러면 빛은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왼쪽. 왜? 예쁜데 밝혀주고 안 예쁜데 음영지기. 그렇죠. 할 말이 없습니다. 이미 다 안 해. 여기 쓱 반대 쓱 반대 쓱 이렇게 이런 느낌. 오케이. 맞나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얼굴을 보시면 아무래도 콘트라스트 낮은데 왼쪽에 빛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굉장히 이쁘게 나와요. 간단하죠? 누구나 따라할 수 있잖아. 지금 얼마나 쉬워. 너만 쉬운 거 아니냐. 그리고 세 번째 팁, 빛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죠? 커터를 뺄게요. 네. 자, 이렇게 빛이 강렬한 상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강렬한 경우는 어떻게 돼요? 어때요?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찍기 어렵습니다. 사실 이게 내가 원하는 위치에 그림자를 넣기가 어렵습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찍냐? 얼굴의 그림자의 형태를 아주 잘 봐야 되고요. 이 그림자가 코 밑에 지면 안 돼요. 그리고 입 밑에 지면 사진이 굉장히 지저분해 보입니다. 그거를 잘 주의하고 찍어야 돼요. 지금 약간 좀 올게요. 지금 이것 때문에 다 생겨. 오케이. 이러면 어때요? 얼굴이 지저분해요. 세미씨 얼굴 지저분한 게 아니에요. 그림자가 지저분하단 거예요. 네. 얼굴 면은 애초에 저쪽으로 봐야 돼. 그럼 그림자 다 없잖아. 근데 이런 경우에 문제가 하나 생겨요. 여기가 너무 어두워. 왜? 콘트라스트 차이가 심하잖아. 그럼 뭐가 있어야 된다? 흰색으로 반사판을 쳐야 돼, 이렇게. 제가 흰색이잖아요. 지금 어때요? 차이가 많이 나죠. 내가 옆으로 흰색으로 반사판 좀 차이가 없어지지. 그래서 반사판 같은 거를 정확히 말하면 흰색, 그냥 아무거나 흰색이면 돼요. 내가 너 이거 어떻게 찍어야 되지? 이렇게 찍어야 되나? 잠깐만, 잠깐만. 하나, 둘, 셋. 자, 없는 경우. 하나, 둘, 셋.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 태양빛을 받는 걸 잘 안 찍어요. 그래서 그냥 애초에 벽에 붙여. 하나, 둘, 셋. 이렇게 찍어도 되고, 혹은 아예 정면을 봐요. 여기서도 이 음영이 어디에 정확히 들어가느냐를 잘 봐야 됩니다. 여기 기대요. 왜 너무 그림자 들어간다. 오케이. 하나, 둘, 셋. 조금 이쪽으로. 얼굴 세워봅시다. 약간 이렇게. 다시 이쪽 한번 봐요. 그림자는 조금만 틀어도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이 각도 세팅을 잘해야 된다.
그 다음 팁은 이제 보통 전문 모델 분이라면 그냥 찍어도 돼요. 근데 이제 초보이시거나 이제 아예 일반인 분들을 찍으면 뭘 지워줘야 돼요, 무조건. 지금은 기대기 시키잖아요. 그러면 뭐라도 할 게 생긴 거죠. 그냥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어떻게 해요? 모르잖아요. 시켜야 돼. 더 쪽으로? 눈만 여기? 아, 너무 콘트라스트 너무 싸다, 오늘 진짜. 아이씨. 아, 이게 훨씬 낫다, 맞죠? 하나, 둘, 셋. 그래서 여러분, 자연광 스튜디오라고 해서 빛을 맞을 필요가 없어요. 콘트라스트를 다시 세게 해볼게. 이런 상황에서 빛을 무조건 맞아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야. 빛을 안 맞아도 자연광이 다 튀어나잖아요. 오히려 이게 더 이쁠 수 있고요. 상황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앉아볼래요? 하나, 둘, 셋. 이런 스타일이 더 이쁠 수 있고요. 하나, 둘, 셋. 이렇게 찍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자, 오늘은 자연광 스튜디오에서 잘 찍는 법 알아봤습니다. 결국 핵심 팁 하나는 자연광을 맞을 필요가 없다고. 간단하죠? 그것만 알고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좋은 사진 생활 하시고요. 여기까지입니다. 안녕.